박스가 그려지는 인트로를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배경 영상을 불러오기 위해서 Ctrl I 키 누르시고요. 영상을 불러온 다음에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실게요. 텍스트 쓰겠습니다. 타입 툴 클릭하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 클릭하고 타이핑을 해 주시고요. 셀렉션 툴 선택한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에 텍스트 꺽쇠 클릭해서 옵션을 펼치시고요. 서체의 종류와 크기를 지정해 주세요. 텍스트를 센터로 배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빨간색 십자가 안내선이 나오는데 안내선을 참고해서 센터에 배치를 해 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클립 길이를 영상 길이만큼 늘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박스를 그릴 것인데요. 텍스트 클립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 클립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클립이 생성되도록 클립의 선택을 해제를 하고 그리겠습니다. 타임라인 빈곳 클릭해서 클립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툴박스에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모니터로 가서 드래그해서 박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시고요. 쉐입 01 꺽쇠 클릭해서 옵션 펼치시고요. 필의 체크를 해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의 체크를 하시고요. 그 오른쪽에 스트로크 위드 수치를 드래그해서 박스의 굵기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로 가서 박스의 크기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클립의 길이도 영상 길이만큼 늘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클립, 즉 그래픽 클립에 효과를 적용할 것인데요. 효과명은 레디알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요. RADIAL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비디오 이펙트 하단에 트랜지션 하단에 레디얼 와이프 효과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비디오 트랜지션의 와이프 아래쪽에 있는 레디얼 와이프가 아니고요. 비디오 이펙트에 있는 레디얼 와이프입니다. 레디얼 와이프를 박스 클립, 즉 3번 트랙 클립으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 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갈게요. 그러면 레디얼 와이프 효과가 올라와 있고요. 박스가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그려지게 할 것이므로 트랜지션 컴플리션 수치 클릭하시고요. 100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리고 트랜지션 컴플리션 스탑워치 클릭해서 0초에 키프레임 찍어주고요. 1초로 갈게요. 타임 코드 클릭하고 1점 엔터. 트랜지션 컴플리션 수치 클릭하고 0 엔터 치실게요. 재생을 해보도록 할까요? 홈키 스페이스바. 이 방법은 박스뿐만 아니라 일립스 툴로 원을 그리고 진행하셔도 되고요. 펜 툴로 선을 그린 다음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즉, 원과 펜 툴로 그린 선에도 그려지는 모션을 제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